해양 심층수 시장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 두드러졌습니다. 고성군은 심층수를 지역 핵심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관광을 접목하는 등 산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심 600m에서 끌어올린 바닷물이 담긴 생수가 쉴 새 없이 생산됩니다. 태양빛이 닿지 않는 깊은 수심에서 각종 병원균과 유기물 대신 무기물이 풍부한 고성, 해양 심층수입니다. 물맛은 물론이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그 양수, 임신한 사람의 태아를 공백고 있을 때 양수의 그 미네랄 비율하고 비슷해요. 마그네슘하고 칼슘 그리고 칼륨의 비율이 3대 1대 1로 양수와 비슷해서 인체에 그냥 좋은 물이라고. 고성해양 심층수는 다른 지역 심층수보다 더 깊은 곳에서 취수돼 성분이 우수하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식품은 물론 미용과 의료까지 활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성해양 심층수 특화산업단지 입주한 23곳의 기업 매출액은 2020년 320억 원에서 지난해 480억 원 규모로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성군은 2025년까지 제2 해양 심층수 산업단지를 만들어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양 심층수 테라피 공간과 체험장 등을 갖춘 관광 헬스케어 테마파크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힐링에 관련된 바이오 산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저희 고성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저 지역 경제에 활성화해서. 고성군은 심층수 공급 단가 인하를 위한 대용량 취수 방식 개발과 함께 농업과 에너지 등 일상 분야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